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마술사와 현인들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 창세기 41장 8절 말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이집트의 왕 바로는 같은 날 밤에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에 나일강이 등장하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등장합니다. 곧이어 바싹 마른 암소 7마리가 등장하여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꿈에는 잘 염은 이삭 7과 가늘고 마른 이삭 7이 등장하여 가늘고 마른 이삭 7이 잘 염은 이삭 7을 삼켜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난 바로는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꿈의 배경으로 나일강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권력과 풍요의 상징이며 나라의 운명과 연관된 중요한 강입니다. 이전에 언급했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꿈을 중요하게 여겼고 왕의 꿈은 나라의 운명과 연관된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꿈은 아무나 해석할 수 없었고 그래서 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과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가 불러들인 마술사와 현인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꿈 해석에 관해 탁월한 전문가들임에 분명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풍년과 흉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강이기 때문에 바로의 꿈들은 풍년과 흉년에 관한 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바로가 꾼 꿈에 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은 꿈 해석을 못한 것일까? 아니면 꿈의 뜻을 알면서도 바로에게 말을 안 한 것일까? 바로의 꿈에 나일강이 등장하는 것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지만 강수량은 매우 적습니다. 이집트는 전국토의 95%가 사막이고 사람이 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나일강 주변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의 절대적인 밥줄이라 할 수 있고 이집트의 풍년과 흉년을 결정합니다. 나일강이 적정하게 범람할 때 강의 주변 토지가 옥토가 되어 풍년이 되지만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으면 농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흉년이 듭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바로는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범람은 풍년과 흉년을 결정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일강의 가뭄과 흉년은 바로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왕조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의 흥망성쇠는 나일강의 홍수와 가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왕조는 나일강이 범람할 때 번성했고 나일강의 가뭄이 들면 왕조가 분열하고 몰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왕에게 7년의 흉년을 말한다는 것은 나일강의 가뭄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왕권의 몰락을 예견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왕권의 몰락을 예견하는 일에 선뜻 나서 입을 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알아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해내며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3절 말씀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왕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며 추천한 이유는 단순히 꿈 해석을 잘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요셉은 왕에게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의 죽음을 대면에서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꿈을 해석하여 말한 것입니다.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여겨 왕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 앞에서 나일강의 가뭄과 흉년을 예고하는 일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며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거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믿음과 지혜뿐만 아니라 용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과 지혜뿐만 아니라 용기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있는 것을 목숨 걸고 말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